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아니 오늘은 당몽 박정희 1화 편입니다. 갑자기 이게 뭔 소리냐? 제가 군대에 있을 때부터 좀 가볍게 보실 수 있는 시리즈를 만들 수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당몽 모음 시리즈죠. 모음 시리즈는 오늘 편인 박정희 1화 모음처럼 삼성대 애플 1화 모음, 세종대왕 1화 모음, 역사를 바꾼 사건 모음 같은 주제들로 업로드됩니다. 아, 참고로 첫 번째 이야기가 박정희 이유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최근에 올린 박정희 인생편이 조회수가 꽤 잘 나와서 네, 말이 너무 길었네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술하면 빠질 수 없는 대통령이 박정희죠. 애주가이자 주당으로 알려져 있고 육군 1군 참모장이던 당시 중식당에서 기자와 술 대결을 벌일 때 빼갈, 그러니까 고량주를 24병 마셨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고량주 24병이면 네, 이건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술을 잘 못하는 저는 마시면 진짜 죽을 수도 있겠네요. 애주가이자 주당인 박정희를 대표하는 술은 막걸리입니다. 박정희가 나오는 영화와 드라마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막걸리와 사이다를 섞은 막사이죠. 월간조선 1985년 4월호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후 5시쯤 되면 대통령이 우리한테 전화를 했다. 보좌관들 다 있어. 식사 같이 해. 이런 내용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6시에 식당으로 올라갔다. 우리는 막걸리가 너무 지겹게 나와서 오늘 또 막걸리인가 하고 조금 먼저 가서 식당에 목을 쑥 내밀고 살피곤 했다. 그때 막걸리 통이 있으면 아주 질색을 했다. 새마을 운동 시절에는 현장을 나가면 막걸리와 새참상을 따로 준비할 정도였죠. 박정희에게 막걸리는 술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에게 대중적인 술인 막걸리는 사람들의 서민적인 이미지를 어필하는 도구이기도 했죠. 막사 말고도 박정희가 즐겨 마셨던 술이 비탁 혹은 맥탁이라고 불리는 막걸리에 맥주를 타서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시대상도 반영된 것이었죠. 1970년대 쌀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분식 장려 운동을 펼쳤고 이때 쌀이 아닌 밀의 입맛이 길들여졌습니다. 쌀로 만든 막걸리도 밋밋해진 것이죠. 박정희는 장려 운동이 끝나고 입맛이 예전 같지 않다며 맥주나 사이다를 타서 막걸리와 함께 마시기 시작했고요. 박정희를 상징하는 술이 하나 더 있는데 시바스 가 12년산이죠. 지금이야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마실 수 있지만 1988년 양주 수입 자유라 전까지만 해도 사회 고위층만 마실 수 있는 귀한 술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시바스리가를 즐겨 마셨는데 김재규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날에도 테이블에는 시바스리가리 올라가 있었죠. 시계, 열쇠, 지갑, 손수건, 수첩검, 박정희의 양복에서 나온 소지품들이죠. 이 중에서도 검은 담배 공백을 메우기 위해 들고 다니던 것입니다. 박정희는 애주가이면서도 애연가였죠. 담배를 피는 분은 공감이 가실 건데 큰일이 있거나 긴장할 때는 평소보다 더 많은 담배를 태우게 됩니다. 월남 파병 당시 박정희는 하루에 4갑을 태울 정도로 많이 피웠습니다. 경호원 중에서는 은단을 항상 가지고 다니던 사람도 꽤 있었죠. 매번 금연을 결심하던 박정희가 은단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박정희는 젊을 때부터 줄담배를 달고 사던 골처였습니다. 해방 후 육사 시절에는 배급 담배가 모자라 동료가 주는 담배로 양을 채우기도 했죠. 당시 박정희를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독히도 많이 피웠다고 말합니다. 박정희의 어머니 아버지 모두 담배를 피웠는데 어머니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담배 수발을 하다가 배우게 되었죠. 소년 박정희는 어릴 때부터 집에 돈이 없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밤에 잠에 들지 못하고 담배 연기를 토하던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집안 내력이라고 해야 할지 박정희도 애연가가 되었죠. 청와대에서도 만나는 사람에게 담배를 제일 먼저 권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재밌는 일화도 있죠. 결혼하신 분들 담배를 피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신가요? 아마 아내분이실 겁니다. 박정희의 아내였던 유경수도 마찬가지로 담배를 어떻게 하고 싶었죠. 담배 피는 분들은 공감하실 건데 TV나 영화에서 담배를 맛있게 피는 사람을 보면 흡연 충동이 일어납니다. 박정희도 마찬가지였죠. 당시 인기 드라마 수사 반장에서는 최불암이 버버리 코트를 입고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자주 나왔습니다. 박정희는 최불암이 담배를 필 때마다 같이 담배를 꺼내들었죠. 이때마다 부인 유경수의 마음은 타들어 갔고요. 1973년 수사 반장이 방영되는 어느 날 최불암에게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전화를 받자 안녕하셨어요 저 유경수입니다 라는 음성이 나죠. 유경수는 이어서 아이고 담배를 많이 피우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최불암은 칭찬을 하려 전화를 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는 TV에서도 담배를 피는 게 당연하게 나오던 시절이었기에 남자 배우들의 덕목 중 하나가 담배를 멋지게 맛있게 피우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칭찬이 아니었죠. 담배 태우시는 건 드라마에서 속상할 때 연기하시는 거니까 그런 줄 압니다. 이 양반도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데 텔레비전에 박 반장이 담배 태우실 때마다 꼭 따라 피워요. 이 말이 끝나자 수화기로는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박정희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유경수는 조심스럽게 최불암에게 이 양반 피우는 건 괜찮아요. 이쪽은 상관없는데 인기가 높으신 분이라 드라마에서 속상해서 담배를 피우실 때마다 국민이 모두 속상하게 따라 피울 것 같아요. 건강이 좋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재미있는 일화이죠. 참고로 박정희는 여러 번 금연을 시도했지만 끝끝내 금연에 성공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5.16 군사 정변당 시 전두환은 육사 생도들을 이끌고 지지 시위를 했죠. 이때부터 전두환은 박정희 눈에 들어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됩니다. 동기들 중 가장 진급이 느렸던 전두환은 장성급이 될 인물이 아니었으나 이때의 덕분에 승승장구하게 된 것이죠. 박정희는 전두환을 밀어주려 군복을 벗고 공화당 소속 의원으로 나가라고 권유했지만 전두환은 군에도 믿음직한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 더 신임을 샀죠. 박정희는 전두환을 청와대를 지키는 인물을 가진 30경비단장에 앉히고 불러서 이야기를 하거나 TV도 같이 보았습니다. 특히 둘이 좋아했던 권투를 자주 같이 보았습니다. 딱 하나 성향이 갈렸는데 프로레슬링이었죠. 박정희는 프로레슬링을 좋아했지만 전두환은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전두환이 저 짜고 치는 걸 왜 봅니까? 라고 말을 했다가 박정희는 전두환 앞에 있던 재떨이를 던져버린 일이 있었죠. 신문 인터뷰에도 실린 꽤 유명한 일화인데 둘이 어떤 관계였는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기업 중심의 사회다라고 하는 토대가 마련된 때가 박정희 시절입니다. 지금이야 대기업 중심의 경제가 안 좋은 경제구조라는 말도 나오지만 까놓고 보면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이 없었다면 한국은 이 정도까지 성장하지 못했을 테죠. 나라에서 전폭적으로 대기업을 밀어주었기에 만남도 잦았고 일화도 많습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해보죠. 먼저 강남 개발에 대한 일화입니다. 이건 채널의 강남편에서 나왔으니 짧게 해보죠. 당시 기업의 순위는 삼성이 2등, 현대가 1등이었습니다. 현재는 부의 상징인 강남은 수도권 권임에도 비가 오면 침수되는 허허벌판이었죠. 박정희는 이병철과 정지용을 불러 땡 건설을 제안합니다. 땡 건설은 무조건 남는 장사였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빵빵했으니까요. 삼성은 보고서에 전력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일단 작성은 해라, 그리고 회사에 남은 돈을 모으라고 하죠. 결과는 삼성이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정지용은 환하게 웃으며 축하해 주었죠. 대인배여서 그럴까요? 댐이 건설되면 강남에는 한강 다리가 놓일 것이고 개발이 시작될 것이라 생각한 정지용은 미리 강남의 땅을 사두었거든요. 지금의 삼성역 앞 무역센터와 현대 백화점이 있는 땅이 모두 이때 사들인 땅이죠. 정주영의 회고록을 보면 울산 조선소 건설을 두고 혹자는 정부가 현대를 지정해서 조선소를 만들도록 했다고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박정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동안 경제 중화 공업화를 추진했죠. 이때 1단계 산업 중 하나로 조선산업을 선택했습니다. 박정희는 정주영을 불러 조선산업을 제안했는데 정주영의 마음속에도 조선산업에 대한 생각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고 생각했죠. 자본 문제도 있다고 정주영이 말하자 박정희는 화를 냅니다. 현대가 정회장 거요 라고 말이죠. 여기서 정주영의 전설적인 일화가 나옵니다. 정주영은 일본, 캐나다, 미국을 돌아다녔지만 한국은 조선소를 건설할 역량이 없다며 차관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때까지 대한조선공사가 1만 7천 톤급을 건조한 실적이 최고 기록이었는데 갑자기 50만 톤급을 목표로 했으니까요. 정주영이 박정희에게 아직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자 박정희는 불같이 화를 내며 무조건 해내라는 말을 하죠. 미국, 일본 다 안되니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자고 했는데 유럽 가기 전 정주영의 회고록을 보면 둘은 담배를 피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고 나옵니다. 정주영은 유럽에 가서 500원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을 보여주며 우리는 훨씬 먼저 철갑선을 만들었다며 추천서를 받아내죠. 추천서를 가지고는 그리스의 선박왕 아리스토텔, 오나시스의 처남 리바노스에게 찾아가 계약을 따냈는데 결국 성공합니다.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일화는 아니기에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편인 정주영 1화에서 다루도록 하죠. 생각보다 자료가 많아서 박정희 당모음은 2편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모음 박정희 편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